네, 마이너스 75kg 퍼스트 콜 아웃입니다. 네, 좌측부터 배준혁 선수 141번, 신영웅 선수 140번, 강홍식 선수는 거의 맨스 피지크, 클래스 피지크, 이번에 보디빌딩까지 나왔네요. 147, 146 스위치. 자, 147번 선수와 계속 스위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홍식 선수의 좌측 147번 선수가 이원상 선수고요. 그 우측 146번 선수가 김치훈 선수입니다. 마지막 우측 끝에는 박철 선수고요. 지금 이렇게 6명의 선수가 퍼스트 골이고요. 조금 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선수가 탑4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준혁 선수, 이원상 선수, 강홍식 선수. 강홍식 선수는 이제 다리에 힘을 주는데 많이 지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6번의 김치우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탑4입니다. 자, 사이체스트 포즈네요. 자, 선수들 굉장히 2월 초에 하는 시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 보통의 상반기 시합들이 빠르게는 2월 말, 뭐 3월 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잠백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내추럴 챔피언십 2월 중순에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내추럴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는 이런 시합. 자,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원상 선수와 강홍식 선수. 자, 탑4 비교해보죠. 자, 릴렉스. 148번 선수와 145번 선수. 자, 박철 선수가 중앙으로 진입을 했고요. 자, 배준혁 선수가 살짝 밀려났습니다. 자, 프론더블 바이세스. 프론더블 바이세스. 하루에 이제 여러 종목을 뛰는 게 사실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근지구력을 갖추고 이렇게 시합을 계속해서 수행해 내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140번 강홍식 선수,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65체급에서 우승을 한 선수 역시 클래식 피지크 클래스 A에서 2위를 기록했던 이민석 선수였고요. 저 마이너스 170에서 우승했던 선수 역시 클래식 피지크 클래스 A에서 1위를 했던 이상환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너스 75고요. 마이너스 75 정도면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에서는 중량급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보시다시피 이전에 나왔던 선수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단신에 체중이 적게 나가는 선수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원상 선수와 강홍식 선수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는 전면에서는 강홍식 선수와 이원상 선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면에서는 147번 이원상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계속해서 비교심사 이어나가고 있는 6명의 선수고요. 자, 머스머스킬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심사가 기타 자리 변동 없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네.